오늘 우리 염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안 눈물 났어요. 아, 저또잘 빨아먹고 똑똑하고 똘똘해요. 아유, 귀여워. 너무 뜨거워서 염소장 안으로 들어갔네요. 엄마가 아주 새끼를 잘 핥아주네요. 아유, 귀여워. 귀엽죠? 엄마 뱃속에 가서 또 젖먹네. 다리 사이에 들어가서 또 젖빨아요. 아이고, 젖먹는 거좀 봐요. 안 눈물 나서 다행이에요. 아이, 귀여워. 오늘 오후에 낳았어요. 저거 좀 봐요. 지 새끼를 저렇게 핥아주고, 젖을 먹이고, 젖을 못 찾으면요, 뒷다리로 싹 밀어서 젖 있는 데로 이렇게 밀어줘요. 참, 짐승이나 인간이나, 저렇게 자식한테 지극정성이죠. 아유, 세상에. 저 귀여운 거좀 봐요. 에휴. 아유, 귀여워. 너무 귀여워요. 풀밭에 있다가 이제 이게 너무 뜨거워서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왔나 봐요. 아유, 이뻐. 이뻐. 쳐다보고 있는 거 봐요. 아, 주인 아줌마 얼굴 봐라. 아유. 젖이 통통 불어내요, 저기. 참 신기하죠. 요새 계속 술독을 났는데 이번엔 암독을 났어요. 다 첫배기 때문에 하나씩 났는데 이제 두 번째부터는 두 마리, 세 마리씩 나요. 이건 큰 놈들은 다 팔아버리고 이제 새끼를 키워가지고 또 새끼를 낳은 거예요. 근데 첫배는 하나씩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는 새끼를 두 마리에서 세 마리씩 낳아요. 요새 계속 큰 것은 다 팔아버리고 새끼를 키워가지고 암놈이 돼서 이제 새끼를 낳기 때문에 계속 한 마리인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또 새끼를 뵈면은 두 마리씩이나 세 마리씩 낳을 거예요. 아, 귀여워.